안녕하세요. 부겄습니다. 오늘 제가 제주도 가는 날인데요. 늦잠 잤네. 미치겠네. 현재 이제 11시 51분. 비행기 탑승 시간 안 나오나? 12시 40분. 바로 옆이니까 갈 수 있겠죠? 대충 씻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오히. 아, 저 큰일 났어요. 지금 12시 38분인데, 아, 이거 갈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아니, 맨날 늦게 일어나는 거야, 진짜. 택시는 꼭 급할 때는 없더라. 날씨는 좋네. 제주도는 지금 졸라 춥대요. 저 지금 맨투맨 입고 나왔는데 지금 더 뒤질 것 같네. 안녕하세요. 김포공항 가주세요. 국내선이요. 현재 시각은 57분. 1시가 탑승 마감입니다. 들어왔으니까. 내 이름 안 나오겠지? 안녕하세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제주도 도착을 했는데 저를 데리러 오기로 한 비서진이 따로 있어요. 지금 얘가 늦어가지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야, 이게 야자수랑 가짜인가? 비서진이 도착을 해가지고 야, 일단 커피 하나 사자. 너가 사주냐? 당연하게? 아, 그럼요. 하긴 그게 계약 조건이었으니까. 아 좋아. 날씨 개좋아. 와, 이런 더운 날씨에 맨투맨이다? 맨투맨은 무신사에서 아이어를 검색해주세요. 돈이 안 되겠어. 여기 남쪽 지역인데 서울보다 더 춥다고 여기가? 말도 안 되지. 일단 편 먹으면 시원하게. 미엄. 첫 번째 목적지 어디냐? 고기국수 먹으러. 자, 저는 성공한 동생의 벤츠 CLS450을 타고. 야, 근데 차 어떻게 가져왔냐? 서울에 와. 배 타고 왔어. 자, 저는 제주도 원주민들만 안다는 고기국수집. 근데 고기국수? 저는 고기국수라는 거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이 제주도 음식이냐 혹시? 네, 제주도 음식. 아, 아주 좋습니다. 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내겠쇼. 오끼 문제 없어 얘. 급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상태가 좀 말이 아닌 점 일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자, 국수집 도착했습니다. 이름은 삼대국수. 여기 여긴데요. 네, 전 모릅니다. 와, 제주도는 이런 식이야? 내 QR을 찍는 게 아니라 여기 QR을 찍는 거야? 네. 저희 엽서 국밥은 뚝배기를 끓이지 않습니다. 그래야 점점점점. 고기국수 두 개랑 아강팔 하나 주세요. 뭔발? 아강팔. 그게 뭐야? 국발인데. 제가 먹어보고 솔직하게 평가하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 이곳에는 존재했다. 다행히 이들은 아직까지도 살아있... 시발! 고기국수는 8,000원, 아강팔은 2만원. 차례. 여러분, 정말 맛있게 생겼답니다. 그 냄새가 그냥 설렁탕에 후추에 고추장 냄새? 국수 위에 돈베고기라는 것을 얹어준다고 하는데, 돈베고기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수육이랑 좀 맛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냥 뼈를 뜯어먹는 거야? 네, 여기 잠깐만. 아, 족발에 뼈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좀 그렇겠네. 괜찮다. 졸라 쫀득한데? 면도가 안 됐다던데? 흑돼지. 그리고 족발이랑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진짜 맛있는 거거든. 뼈가 이렇게 발리네.
담옷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니겠죠? 다 먹고 나왔습니다. 잘 먹었어요. 야, 유료 광고 붙여야 되나? 너한테 얻어먹었으니까. 지금 좀 차 타고 살짝 나왔거든요. 저희는 지금 카페? 카페? 네. 바다가 보이는 카페야? 그렇죠. 하지만 자리가 없으면 바다가 안 보이는 자리에 착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바다다. 이야. 와, 개좋다 여기. 커피 같은 저렴한 거라도 제가 사야 눈치가 좀 덜 보이죠. 지갑을 두고 왔네. 와, 근데 여기 좋다 여러분. 모문이라는 카페인데, 와, 씨, 살아있나 얘. 멋있냐? 그런 거, 그럴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 오늘 영상 주제가 제주도 하루살이 브이로그거든. 아, 하루살이. 너도 옛날에 하루살이였잖아. 지금도 하루살이에요. 내가 많이 살려줬잖아. 그렇죠. 여러분, 저 파마했거든요. 어때요? 지금 머리가 좀 바람 때문에 운전하자마자 바로 사고 나고. 헝키모지. 나는 퀵서비스맨. 어허. 안녕하세요, 에드모입니다. 제주도에서 프로 정신으로다가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좋게 생각해야 좋은 일이 생기는 거랍니다. 이야, 하늘이 진짜 성실해요. 원래 제가 이제 촬영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자, 저희는 현재 고깃집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24km 정도 남았고 현재 시각 오후 7시. 그 고깃집은 뭐 막 제주도 원주민만 아는 그런 맛집은 아니지, 그거는? 거기도 약간 그런 성격입니다. 호호!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깃집이 문을 닫았대요.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하고 좋지 뭐.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현재 가려던 고깃집 문을 닫아가지고 급하게 이제 다른 곳을 섭외를 해가지고 거기가 좀 체인점이라고 해가지고 똑같긴 하니까 숙소에서 멀어지긴 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길 맞아 이거? 똥 냄새 존나 나는데? 와, 미쳤다. 와, 이거 뭐야? 내비 왜 이래 이거? 저희는 지금 여기 이름 뭐라 그랬지? 돈사촌. 돈사촌이라는 곳에 와 버렸습니다. 흑돼지는 고기 까만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아니, 오골개는 까맣잖아 살이. 와, 근데 고기 두꺼운 거 봐라. 용암이다, 용암. 5분 뒤에 먹으라 했지만 그냥 먹으려고. 초점 잡아이. 할머니가 먹어본 돼지고기 중에 쫀득함 순위 탑 100위 안에 들어갑니다. 무슨 멸치 액젓 같은 걸 찍어 먹으면 약간 갈매기살 그런 먹는 느낌이 나면서 느끼함을 좀 확 잡아주므로써 정말 맛있는 삼겹살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뜨거워. 술 먹은 거 아닙니다. 그냥 따라만 놓은 거예요. 분위기 맞춰주려고. 이거 먹을 뻔했다. 오,
아, 나 잠이 이제 깬다. 이제 좀 입이 풀리네. 아까까지 좀 어눌하지 않았어, 사람이? 네. 죄송합니다. 근데 나 지금 좀 걱정이 되는데,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아, 미쳤잖아. 저... 미친데. 김치말이 꼭 썰어 있네. 너 얼굴 몇 번 나왔는데 모자이크 안 해도 되지 근데 솔직히. 흉하게 나왔을 때는 모자이크. 항상 흉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길가지고 한 다음에. 스킬인가요? 어. 고기를 이제 기름을 좀 버무려 주는 거지. 해가지고. 이건 내가 산다. 지갑 가져왔어. 또 찍고 있으니까. 아, 이해했습니다. 뭘 이해? 내가 진짜 살 거야. 아, 예. 진짜 살 거예요, 여러분. 잔액 부족 나오면 어떡하냐? 제가 하겠습니다. 아, 예, 저희 뭐 다 먹었고요. 이렇게 취했어요. 이렇게 취했어, 진짜로. 예, 숙소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어, 엘리베이터 졸라 이쁘다. 야, 이거 호텔이네. 네, 호텔입니다. 호텔 오랜만에 온다. 와, 존나 촌스러다. 오, 쉐.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저 아까 부어 있었나 봐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까랑 좀 면상이 달라졌는데? 타라라라라 타라 타라라라라 따따따따따따따따단 짠. 호북칩 초코 추러스 맛 리뷰. 진하고 풍부한 초코 추러스 맛 탄생이네. 오늘 외하스 369유 맛 리뷰. 맛있어요? 어, 존 맛인데 이거? 아이고 맛있다. 이거 개구멍이 돼. 카메라 가게. 존맛 진짜로 이거. 제가 두유 아이스크림 좋아하거든요? 맛있다. 메롱. 지금 일어났습니다. 잘 잤니? 아, 예. 존나 자더라. 내 라이브 영상 틀어놓고. 아, 예. 빡치게. 아, 호텔 침대가 역시 편해. 자는데 제가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방구를 존나 꼈거든요. 냄새가 지독하더라고. 중간에 일어나서 막 헛기침 막 콜록콜록 하더라고. 제주도 명물 갈비짬뽕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비짬뽕 두 개, 탕수육 하나 드실래요? 아우, 좋죠. 여기가 재료 소진돼서 일찍 닫는 경우가 많다. 네. 핫탕 몇 번 쳤습니다. 오, 오시기 전에 전화 한 통 때리고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와. 아, 이게 갈비짬뽕이구나. 근데 앞치마 해도 맨날 앞치마 피해서 묻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긴 하더라고요. 일단 갈비 하나를 먼저, 그냥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딱 보고 좀 질길 줄 알았는데 그냥 싹 넘어가버리네. 일단 갈비는 맛있었다. 갈비는 존맛이었다 솔직히. 아, 국물도 좋아. 어제 돼지고기에 멸치 액젓 멜젓 있는 것도 그렇고 약간 제주도는 좀 해산물과 육류의 조화를 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네. 이 탕수육 부먹이네. 이건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아, 저희는 갈비짬뽕 진짜 진심. 근데 제주도 오면 꼭 드셔보세요. 이거는 제가 제주도에서 먹었던 음식들 물론 몇 개 안 먹었지만 진짜 제일 맛있었던 듯. 저희 이제 마지막 코스로
진짜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거 하나 보러 갑니다. 지금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어요. 네. 자, 이곳은 호텔 난타 숙소 입구인데요. 왜 왔냐? 뭐 자러 온 건 아니고요. 네. 전설의 그것이 있어서 여기서 오게 되었습니다. 차가. 잘 있어 슈슈빌런. 자, 이제 여행이 좀 마무리가 돼가네요. 저희 공항으로 가고 있고 현재 시각은 2시 43분. 여유가 굉장히 있습니다. 여기 성구 씨 덕분에 재밌게 놀고 갑니다. 고마워요. 아유, 하지만 너 나한테 빚진 게 많으니까. 아, 예. 네. 아, 진짜 이제 끝입니다. 제주도 공항에 왔어요. 어땠어요? 너무 유익했습니다. 미친.